아쉽고 안타깝고 아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저런 사고가 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고가 바로 산재사고입니다. 그거는 뭐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안전을 지켜줬더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땅입니다. 이번에 4월 20일 날 제 아들 선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다가 이런 막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요. 자, 가보니 현장은 훼손되어 있고 거기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은 오로지 회사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8년간 작업 환장으로 일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병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현장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한 몇 번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다가 제가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인데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봐도 제 아이의 잘못이 조금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식 죽었지만 바보같이 죽었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하고 싸우고 가는 과중에 119에 늦게 신고됐다는 것부터 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공간에 가서 그런 지시를 작업 지시를 시켰다는 사람들 그거는요 사건의 본질하고 틀려요. 도의선상에서 볼 때 제가 따질 문제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요 원청에서 비용절감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법에서 정한 적정수의 안전요원을 투입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돈이요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하루에 10만원만 주고 하루종일 시험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만원 주고 한 사람만 시험을 놨더라면요 저희 집 자식 안 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억하시는 분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루에 10만원 아껴서 얼마나 더 부자 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러 가는 작업장은 아니고요. 사람 잡는 도살장이었다는 겁니다. 일하러 갔다가 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산업 현장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순수한 마음에 갑니다. 학비 조금 보태려고, 용돈벌이 좀 하려고. 불과 그 돈 몇만원 벌으러 간 자리에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저희 근처에 대통령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깊이 반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4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냐고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 없는 세상 만든다고 하셨는데 4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도저히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불리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람들 철저한 처벌 또 한 가지 이제 이 시범 제발 좀 끝내십시오. 나는 자식을 하나 배렸지만요 그 반에 우리 집 한 가정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대통령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중기임 초라사 같은 부진적인 사고 막겠다고 알겠습니다. 요번 약속이요 꼭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살려고 직장 나가는 건지 죽으려고 나가는 건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가들 그 기업을 또 관리감독에 공무원들요 자기가 맡은 바 있는 바 열심히 하시면요 이런 아픈 사고 이런 날려도 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만 밝히는 기업가보다 안일에 빠진 공무원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님들 제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대한민국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항상 웃고 즐기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단,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거지 위험한 곳에 가서 다치거나 죽을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안전한가? 회사에서 좀 부당한 일을 시키는가? 한 번 좀 돌아보시고요. 안전한 일대에서 아침에 웃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웃고 퇴근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참 저도 너무 황망합니다만은 이 슬픔은요, 오늘로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슬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가족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